배가 막히면 가사 지프로입니다. 수해 이후에 오랜만에 여기 노주 테스트장에서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앞에 보이는 이 차는 뭐 영상에 보셨다시피 새로운 뉴 집다리입니다. 네, 이렇게 뭐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뭐 그냥 기후 세팅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 손때꽃이 좀 남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추후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갈 거고요. 어쨌든 세팅은 잘 마무리가 됐고 보다시피 릴도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이 뭐 빽빽합니다. 그리고 스타리아하고 스타렉스하고 이제 제가 두 대를 다 세팅을 해봤기 때문에 두 대의 차이라면은 일단은 스타리아가 더 이게 길어요. 예. 아, 나도 오토바이 타고 싶네. 일단은 이 폭은 똑같고 폭은 거의 같아요. 폭은 같고 이 높이가 더 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스타렉스보다는 100kg를 더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900kg입니다. 적재 최대 적재량이 900kg예요. 스타렉스는 800kg인데 최대 적재량이 900kg입니다. 100kg가 그러니까 그만큼 100kg의 부피가 큰 거죠. 그 부피가 요 위아래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시피 예전에 이 제가 지붕 캐리어에 갖고 다녔던 파이프 그다음에 사다리가 이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캐리어를 안 달 거예요. 지금 제가 스타리아 캐리어를 알아봤는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캐리어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붕 캐리어는 이 볼트 방식이 아닌 자비세 방식으로 설치가 된 캐리어만 검사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다 불법 튜닝으로 해가지고 검사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진행상은 이제 랩핑이 남았는데 랩핑은 전체 랩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차는 스타리아는 유리가 커요. 스타렉스보다는 또 유리배인데 유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 색깔을 유지하고 유리만 랩핑을 할 겁니다. 유리만. 그러니까 좌우에 두 면 총 네 면이죠. 그리고 후미에 유리가 커요. 커서 유리만 랩핑을 진행을 할 거고 그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전체 랩핑이 이제 검사가 안 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전체 랩핑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강고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차량 광고를 2분의 1만 해야 된답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 광고를 하면 안 되고 차의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 랩핑이 이제는 앞으로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몇 군데 검사소부터 검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체 랩핑 광고가 그게 이제 광고법 위반인데 광고법 위반.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래서 전체 랩핑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전체 랩핑은 이제 안 하고 유리만 이 차 면적의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를 하게 되면 광고법에 접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가 안 돼갖고 빠꾸를 먹기 시작하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나중에 확산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태라서 광고는 제가 사이드에 두면 보시면 유리가 생각보다 되게 엄청나게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예, 그래서 유리만 랩핑을 할 겁니다. 유리만 랩핑을 할 겁니다. 타공 랩핑 구멍 뽕뽕뽕 난 걸로. 그리고 후미하고 이렇게 할 거고 시야는 지금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이라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외국 사이트를 계속 외국에 좀 눈에 띌 만한 예전에 제가 봤던 차가 이쁜 차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컴퓨터가 다 폐기돼 가지고 다시 컴퓨터를 갖고 왔는데 이 사이트 주소를 다 몰라 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게 막 외국 사이트 뒤지다가 좀 이쁜 차들 있어 가지고 막 이렇게 봤던 차들이 있었는데 지금 막 찾아보려니까 지금 막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사이트도 다 찾아봐야 하고 지금 뭐 할 거냐면 이 노즐을 하나를 의뢰를 받았어요. 수리 의뢰를 받았습니다. 수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안 돌아간다고요? 안 돌아간다고
의뢰를 받았는데, 잠깐 물이 얼마나 찼나 한번 일단 확인하고요. 네, 절반에 찼네요. 네, 일단은, 물을 끄고. 일단, 이 표면 외형상을 보게 되면, 여기가 많이 갈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속으로 엄청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막 빨리 돌아간 상태에서 고속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안에 베어링이 마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건 수리 전에 찍는 영상인데, 뭐 수리 후의 영상은 뭐 별도로 이렇게 찍진 않을 거고,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왜, 뭐 안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안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돌아가는지.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왜 안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왜 안 돌아가는지. 일단은, 왜 안 돌아간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은, 수리를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네. 돌려보고, 아무튼, 뭐, 수혜를 입고 나서, 예,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많은 생각을 갖게 됐고,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좀 사실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예. 어쨌든 뭐, 한번 재난이 나고 나니까, 예,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 자,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안 돈다고 했냐? 빨리 돈다가 아니라 안 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옆으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고, 같이 볼까요? 일단은 지금, 후방으로 물줄기 잘 나오고, 전방도 나오고, 아까 사이드 옆으로 물이 이게 지금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베어링 무조건 마모된 거예요. 예, 마모된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베어링이 마모된 겁니다. 고속으로 막 돌았잖아요. 안 돌다가, 예, 안 돈다고 했었거든요. 안 돈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베어링이 마모된 거고, 이 고속으로 돌면서 마모가 된 거고, 그리고 요 외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가 맨질맨질 하잖아요. 여기가 맨질맨질 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고속으로 도셨죠? 그때 그냥 막 갈린 거예요. 예. 그때 이렇게 맨질맨질. 왜냐면, 이렇게 갈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 아까 같이 거의 너구리 소리가 난다면은 이미 이 안에 이제, 리드나 이런 게 다 손상이 된 겁니다. 수리를 그 전에 미리 해야 돼요. 일단은 막, 예. 그리고, 아, 이게 참, 물량 맞추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뭐, 팁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좀 물량 사용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우고, 좋은 노즐인데, 그 물량 사용하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같이, 지금 이거 겉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이렇게, 아까 같이 막 고속으로 도니까, 이게 다 갈려버린 거거든요. 뭐 수리를 해서 한번 또 돌려볼게요. 예, 이상, 지프로였습니다.